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해주시는 컬러 조합 영상편인데요. 무엇이든 기본 기초가 탄탄해야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옷을 입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용하는 컬러 조합 방법을 좀 코리안 스타일로 공식화를 한번 해봤어요. 조금 더 간단한 버전으로. 이건 마치 주입식 교육 스타일. 자, 그럼 여러분들의 기본 컬러 코디를 도와줄 컬러 조합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주변 지인, 친구, 가족들 대부분의 남성분들 옷장을 보면 요 베이스 컬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또 요걸 좀 비율적으로 따져보자면 요렇게 뜨끔하죠. 블랙이야 무슨 컬러든 입어도 된다 간단할 수 있겠지만 그레이 차콜 쪽으로만 가도 이 색이랑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 옷의 파트를 크게 세 개로 나눠보자면 요렇게 됩니다. 보통 옷을 좋아하기 막 시작하셨을 때 옷장을 보시면 하의 개수보다 상의의 개수가 많은데요. 하의는 이틀 내리 입어도 티가 좀 안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가 옷을 처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뭐 입어야지? 하의를 먼저 고르시고 상의를 고르시는 거 추천드려요. 겨울 시즌 혹은 간절기 아우터를 고민하실 때에도 아우터 개수가 좀 더 적잖아요. 아우터는 비싸니까. 그러기에 겉옷, 하의, 상의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아 이렇게 입어야겠다 생각하시면 옷 입기 쉽더라고요. 톤온톤, 톤인톤 이런 좀 어려운 설명 없이 오늘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법한 베이스 컬러, 클래식한 컬러들만을 활용해서 공식처럼 코리안 스타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사실 이 베이스 컬러들은 어떻게 섞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로 괜찮다 이러면은 납득이 안 되잖아. 자료 증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좀 공식 느낌으로 옷을 딱 봤을 때 밝냐 어둡냐 요걸 활용해보겠습니다. 옷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아까 설명드린 겉옷, 하의, 상의 순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요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예시들을 보여드리기 앞서 컬러를 너무 한 번에 많이 쓰는 것보다 2대1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처음엔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쉬운 건 외투나 하의를 2로 잡고 상의를 1로 잡는 거.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틀린 조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코디할 때 제가 피하는 코디 컬러 조합이 있다면 외투 하의에 올리브 카키톤을 쓰는 거예요. 빠바바바바 PTS. 군복 같은 느낌을 연상시켜주기도 하고 실제로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2대1 조합이 좀 익숙해지셨다면 1대1대1 다 다른 색을 써보는 거. 어렵지 않아. 이 영상 보고 나면 다 입어 볼 수 있는 거야. Stalker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 조합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두운 외투가 많으실 테니 어두운 외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보는 조합. 전체적으로 어둡게 컬러를 활용하시면 물론 어떤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를 활용하느에 따라 느낌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묵직하면서 진중하면서 좀 차분한 느낌. 앞서 설명드린 2대1 컬러 조합을 활용하셔서 아우터와 하이 컬러를 맞춘 뒤 상의에 베이스 컬러 아무거나 어두운 거 얹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차크 컬러 를 2로 잡아주신 다음에 상의에 카키 올리브톤을 1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1대1대1을 활용한 조합. 어떤 위치에 어떤 컬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투로 브라운이 오던 외투로 네이비가 오던 괜찮아요. 차콜 네이비 브라운을 활용한 1대1대1 두 룩 가능해요. 요 컬러 조합들은 다양한 스타일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캐주얼한 룩에도 되지. 마찬가지로 아우터가 꼭 브라운이에요 이게 아니라 갖고 계신 옷의 컬러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이다. Stalkers. 다음은 이어서 밝! 어두운 외투 하의 그리고 상의를 밝게 가져가주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외투가 걸쳐졌을 때에도 상의 좀 컬러감이 밝아서 좀 화사해 보이는 맛도 있고 얼굴에 좀 집중되는 효과, 밝은 이미지를 주기에 좋아요. 자, 2대1 공식 활용하셔서 겉옷과 하의 컬러 맞춰주시고요. 상의의 베이스 컬러 중 밝은 컬러웨이로 이렇게 보시면 어어어와 어어밝 차이 아시겠나요? 브라운을 2로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때 이 브라운 2로 잡는데 이 브라운 톤 차이가 조금 있는 내가 같은 색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충 어둡냐 대충 브라운이냐. 코트룩 뿐만 아니라 숏 자켓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추리닝룩, 캐주얼 힙한 룩에도 똑같이 활용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요 비율 컬러 조합 쉽다? 밝 상의의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걸 1대1대1 비율로 좀 넘어가 볼게요. 상의만 좀 더 밝게 입을 거다 내가 이 컬러들 중에서 캐주얼하게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은 밝 겉옷과 상의는 어둡게 유지해 주시면서 하의를 좀 밝게 가져가 주시는 거. 생각보다 밝은 하의가 많진 않으실 건데 대표적으로 크림 화이트 진 룩 혹은 베이지 치노 팬츠, 그레이 치노 팬츠 이런 거 활용하시기 좋겠죠. 자, 이제 똑같이 2대1 비율 활용.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지는 않으면서 묵직하면서 진중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합인데요. 어두운 컬러를 많이 활용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칙칙하긴 싫고 요럴 때 밝 거 한번 해보세요. 1대1대1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베이스 톤에서 두 개 고르고 바지만 좀 밝게 옷장에서 밝은 옷 어두운 정도 구분해보시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밝어 조합이 있다면 크림 화이트 진을 활용한 2대1 컬러 조합이에요. 확실히 대비 포인트가 있어서 조금 강조되는 듯한 느낌. 뭔가 미니멀하면서도 눈에 확 담백해지고 깔끔해지고 그러니까 단칼 같은 느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Stalkers. 다음은 어밝밝크. 어두운 아우터가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의 연출법이에요. 개인적으로 일부러 겉옷을 강조할 때가 아니면 사용하진 않지만 사용하실 거라면 꿀팁 알려드릴게요. 2대1 조합을 하시게 될 경우 상의 하의 모노톤 느낌, 살짝의 분필 룩, 이렇게 한 덩어리. 사실 많은 해외 쇼나 룩북이나 요런 데는 실제로 많이 활용은 하지만 실제로 입어보셨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되 상의 하의 어둡기 정도를 둘 다 밝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빡세게 밝고 여기는 좀 덜 밝고 정도? 캐주얼도 가능해지는데 너무 한 덩어리 진다 하신다면 뭐 레이어링 티셔츠, 뭐 벨트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뚝 끊어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1대1대1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텐데 이때 좀 꿀팁이 있다면 신발도 조금 어둡게 가주셔서 겉옷과 신발이 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해주세요. 캐주얼 할 때도 마찬가지. 신발을 좀 어둡게 가져가주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좀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 Stalkers. 자, 이제 밝은 아우터로 가볼 거예요. 확실히 밝은 겉옷들이 많진 않으실 테지만 있다면 활용해보시는 거죠. 아우터가 밝은 컬러면 이제 한국 겨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두워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확 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우터만 동동 뜨는 느낌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상의나 하의 뭐 그 둘 중 하나를 밝게 이어주는 게 저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 쪽을 좀 화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조합이 밝어밝크. 밝은 아우터와 밝은 상의 2대1 컬러 조합을 활용을 하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살짝의 톤 차이를 주시는 게 더 좋긴 해요. 집에 있는 베이지 컬러가 다 같은 베이지는 아닐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어버려. 밝은 그레이 컬러감도 다 다를 거야. 라이트한 그레이와 네이비 조합 얼마나 예쁜데. 1대1대1 조합도 가능하죠. 우리 구독자님들 은근 톤온톤 정도는 아실 텐데 톤온톤만 고집하지 마시고 네이비 같은 거 이제 얹어주는 거야. 캐주얼 룩에도 다양한 베이스 컬러들을 요리조리 이렇게 매칭하셔서 기본 옷장에 여러분들 옷 충분하실 거야. 요 공식 대입해보면 뭔가 몇 조합 더 나와. Stalkers. 다음 밝밝 어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겉옷, 밝은 하의, 이제 상의를 어둡게. 아무래도 어두운 상의 때문에 얼굴 약간 반사판 효과가 조금 덜하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옷으로 조합을 좀 늘려보는 거죠. 밝밝어 2대1 조합에서는 겉옷과 바지가 좀 같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약간 셋업 마냥 깔끔 단정한 느낌을 줘서 이걸 활용하셔도 좋아요. 어두운 상의가 좀 동동 따로 놀지 않도록 이때도 마찬가지로 슈드를 좀 어둡게.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안정돼 보이지 않나요? 1대1대1 가져가줘도 웬만한 베이스 컬러 톤 안에서는 오케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너무 상의만 동동 뜨지 않도록 신발까지 좀 이어주는 센스 정도? 캐주얼한 룩도 마찬가지입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밝밝밝 조합. 개인적으로 밝밝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시선이 많이 가기도 하고 밝아버리니까. 저 같은 이제 관종 같은 스타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밝밝밝을 자주 입어요. 화사해지는 맛은 좀 있지만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밝은 톤이 살짝 몸이 부해 보일 수 있죠. 어두운 톤에 비해선. 그래서 이 점은 알고 코디해주시면 좋아요. 밝밝밝을 활용한 2대1 조합은 확실히 화사해 보입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상의 하의 크림진 반사판 룩. 전 이런 올 화이트 올 크림 룩이 은근 분해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캐주얼로 갈 경우 뭐 크림을 아래 위로 입어버리면 배꼽 룩. 1대1대1로 가져가도 밝은 베이스 컬러에서 아무거나 골라 입으면 돼요.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꿀팁이 있다면 밝밝밝 룩에는 슈즈 또한 좀 밝게 가져가줘서 전체적으로 좀 밝게 입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신발만 어두워버리면 신발만 뭔가 동동 뜨는 느낌이야. Stalkers. 마지막은 밝어어 조합. 개인적으로 밝은 아우터만 너무 동동 뜨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 조합도 생각보다 저는 많이 활용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래도 난 밝은 겉옷을 입어야겠다 하신다면 적당히 밝은 톤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밝다라는 기준이 더 밝은 게 있고 좀 덜 밝은 게 있는 거예요. 덜 밝은 걸 입자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슈즈를 좀 밝게 가져가줘서 좀 이제 안정감을 주는 코디 해보자.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요약해보자면 1. 웹투하이 상위순에서 밝고 어둡게만 조합을 해보자면 요런 조합들 유 중에서 하나 골라. 2.
2:1 비율 쓸 거냐 1:1:1 쓸 거냐 골라. 3. 베이스 컬러 톤의 어둡고 밝기, 여기서 골라 넣어. 생각보다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옷들로 다양한 컬러 조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 마지막 파트를 캡처해서 활용하시면 좋게끔 해봤으니까요. 이 조합 저 조합 시도해보시면 좋겠네요. 패션의 정답도 없고 컬러 조합의 정답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무수히 지금까지도 달리고 있는 컬러 조합 질문 댓글, 색작 관련 질문 등 답변이 조금이나마 영상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어느 정도 SS 시즌이 이렇게 들어가면 포인트 색도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컬러 조합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신상 언제 나와요? 신상! 신상! 신상!